근데 수타감탕은 안 싸워요. 음과 양은 잘 안 싸워요. 근데 이 같은 띠끼리 닭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래도 싸워요. 그리고 닭은 말 그대로 시기와 질투들이 조금 좀 강하다. 많이 받는다. 많이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속인입니다. 네, 오늘은 닭띠분들이 가지고 태어난 이 월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월생에 따라서 또 가지고 태어난 금전운이 또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닭띠분들 중에서는 각 월별로 좀 어떤 월생이 금전을 많이 타고 태어났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봐봐. 이렇게 좋아. 우리 닭띠분들 참 닭이 피디님 몇 미터까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미터? 최소한 10미터까지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지 못하잖아요, 닭은. 닭이 잘 때 땅바닥에서 잘까요? 올라가서 잘까요? 올라가서. 그렇죠. 네. 이렇게 나무이나 이런 데를 왜 그럴까요? 잡아먹힐까봐. 그렇죠. 밤에 쥐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쪽제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런 동물들한테 나한테 해를 당할까봐. 그럼 어떻게 해도 남에 대한 적대심이 되게 강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닭들끼리는 암탉끼리도 싸워요. 수탉끼리도 싸우고요. 근데 수탉암탉은 안 싸워요. 음과 양은 잘 안 싸워요. 근데 이 같은 띠끼리 닭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끼리도 싸워요. 그리고 닭은 말 그대로 시기와 질투들이 조금 좀 강하다. 아, 많이 받는다 그런 거. 많이 받는다. 남한테 욕설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악에도 욕도 먹고 해줘도 욕도 먹고 그렇게 말 그대로 인덕이 없다. 베풀어도 인덕이 없다. 근데 이 닭띠들이 개유, 정유, 뭐 기유, 유생들이 많아요. 안 고지식할까요? 안 고지식할까요? 안 고지식할 것 같아요. 겁나게 고지식이요. 하나 뺏기 물러. 닭이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모이를 줘도 쫓으면 또 오잖아요. 또 오고 다른 짐승들은 도망가잖아요. 닭띠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 상처를 받아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아, 사람 너무 잘 믿으시는구나, 닭띠분들이. 예. 잘 믿긴 믿지만은 항시 배신의 칼들이 두른다는 얘기죠. 사람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 닭띠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관절 조심하셔야 돼, 관절. 관절. 뼈마디 다 아프고요. 꼭 그 성인병이 됐든 뭐가 됐든지 병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든지 다리가 안 좋든지 무릎이 안 좋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눈이 안 좋든지 이런 등등의 관절들이 다 안 좋아져서 고생을 하라는 게 닭띠분들이에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운동하다 다쳐갖고 또 관절이 안 좋아지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딱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자, 닭은 1월 달도 괜찮아, 2월 달도 괜찮아, 3월 달도 괜찮아, 4월 달도. 어느 부모의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팔자가 확 바뀌는 게 닭띠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한테 모든 것을 받으면 평생 팔자가 좋은 거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냥 내가 받을 게 없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또 많아요. 이 닭띠들이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무척 많아요. 특히 기유생 닭띠들이 아, 좀 돌싱분들이라든지 돌싱도 많고 총각들도 많아. 이 기후생 닭띠들이 보통. 근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되게 고지식해, 그분들이. 그리고 건강도 무척 안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기후생 다음에 이제 신유생인데, 신유생 닭띠들도 혼자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외로울 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들도 신유생 닭띠들 많고요. 남자들도 신유생 닭띠들 많은데, 신유생 닭띠들은 금전복은 또 있어.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성격은 유한데 식성이 까다로워. 보는 눈이 까다롭다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이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유생까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가 이제 우리 개유생 31잖아요. 31의 개유생인데 이분들은 지금
한참 공부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해외 유학을 갖고 오고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건 대성하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각 층양의 종으로 두고 본다고 하면은 12띠를 12지간을 놓고 보는데 닭띠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닭띠들이 기우생 닭띠 55세들이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게 살으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근데 정유생 닭띠들은 또 다 또 있어. 부인들을 잘 만나서 잘 살아. 근데 이 정유생 닭띠들은 불뚝 성질이 있어. 진료되는 성질들이. 그래서 닭띠는 부모를 잘 만나면 대박이 터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사시면 말년에는 다 행복하면서도 부자되게 생기시는데 단 한 가지 뼈마디 건강 관절 조심하시고 한 가지의 특이병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건강만 유의하시면 말년까지도 아주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가지고 태어난 월생에서 금전을 가지고 태어난 월생이 누구냐.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은 월생은 크게 닭띠분들한테 중요하진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월생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다 저기지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에요. 7, 8, 9는 정말 좋아요. 4월, 5월, 6월은 닭이 풀도 뜯어먹지만은 닭들은 곡식을 먹어야 살거든요. 네. 4월, 5월, 6월은 벌레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생일, 10월 생일들은 닭띠들이 좋습니다. 근데 그 이분도 안들도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4, 3, 4, 5, 6,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이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남의 집살이 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이분들이 내 사업을 하시잖아요. 남들 한번 노력할 거 10배를 노력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을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세요. 자, 사주팔자를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 더욱 정확하게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